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때는 이제 2001년 말 짜오산이 자신이 생일 잔치를 이 거하게 차려놨었다고 합니다. 이놈 이제껏 축의금으로 뿌린 돈이 얼만데 이제 받아낼 때도 되었겠는데 그렇게 자신이 예상할 호텔에다 거하게 차려놓고 이 각 지역이 건다두목과 이 경찰놈들을 싹 다 불렀다고 하는데 네 경찰놈들과 깡패놈들이 이 한자리에서 술을 퍼마시는 장면이다. 이 흔하지는 않죠. 근데 헐 이것들이 이러기도 있냐? 짜오산이 그 경찰놈들한테 서리만 해도 이 다 만위에씩 쭉 돌렸었는데 근데 짜오산이 생일을 챈다는데 이것들이 축의금으로 글쎄 천위에씩 들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? 그 깡패 건다들은 그래도 그나마 비슷하게 냈었는데 이 500위에 낸 게 어나야? 참으로 이 경찰 공무원 놈들이 제일 쫀쫀한데 그렇게 다들 북적북적하게 즐기고 있었는데 한 나그네가 척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놈은 온몸이 검은색 옷으로 쫙 빼 입었었는데 이 검은색 모자까지 쿡 눌렀었다고 하는데 저기 누구야? 왕쯔 왔니? 너 깜빵에서 언제 나왔는데 일로 와라 일로 와. 야 반갑다 야. 근데 이 큰 모자를 쿡 눌러 쓰고 있었으니 이 뭐 알아볼 뻔했다 야. 네 그건 바로 왕쯔였었다고 하는데 이놈은 원래 안 쓰던 모자를 쿡 눌러 쓰고는 다들 모르겠지만 이 권총까지 차고 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왕쯔 너 이놈 이제 왔어? 에? 여기 바빠 죽겠는데 이 가족이란 놈이 이제 온 거야? 거 빨리 가서 저 손님들을 안배해라 이놈아. 짜오산이 꽤꽤 소리를 지르는 거였다는데 네 사실 왕쯔는 그때 얼굴에 싸늘한 한기가 돌았었지만 짜오산이 너무나도 바빠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. 만약 평상시였더라면 눈치가 백단이 짜오산이 그 왕쯔의 얼굴색만 봐도 대충 알아맞히겠는데 그렇게 부쩍부쩍해서 있었는데 위위 빵빵 저 밖에서 경찰차 소리가 나는데요. 그러자 뭐요? 뭐 갑자기 경찰차들까지 출동한 거야? 다들 이 밖으로 내다보는데 네, 이 홍치 브랜드의 리무진 차량이 척 들어오는 거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홍치 브랜드의 차량을 돈만 주면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 홍치 리무진은 그만큼만 신분이 받쳐줘야 이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고층 간부들이 신분을 제대로 뽐낼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또 그러한 고층 간부의 차량을 앞뒤에서 경찰차까지 호송하면서 위위 하며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그렇다면 이게 누구겠습니까? 바로 그 장춘시 제1대재벌 쌍예춘이었다고 하는데 짜오산이 지금 전성기라면 이 쌍예춘 또한 최전성기였었다고 합니다. 어디로 다니든지 제일 적어도 시꺼멓거먼 보디가드 8명이 이 호의를 받으면서 위풍당당하게 다녔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들 와 하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네 요 그 중에 한 놈은 흡사 주인을 만난 개마냥 할딱할딱 거리면서 달려왔다는데 아이고 큰형님 오셨습니까? 어서오세요. 우리 다 큰형님만 기다렸습니다. 저 짜오사님 뵈시겠습니다. 그렇게 곁에서는 이 다들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데 네 이 그 중에 한 놈이 두 눈가리에서는 불덩이가 뚝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 너 쌍예춘과 짜오산 너희들 둘이 나한테 덫을 놨었지. 오늘 너희들 어디 한번 두고 봐라. 내 어떻게 너희들을 해놓나 허이? 그렇게 쌍예춘과 짜오산이 이 제일 앞쪽에 상석에 척 앉고 연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날 수백 명의 깡패 건다들과 이 경찰 간부들이 다 찾아왔는데 그냥 대충 진행했어야 되겠습니까? 짜오산은 TV 방송에 나오는 유명 MC를 불러서 이 진행을 맡기면서 아주 성대하게 치루었다고 하는데 또한 유명한 가수들까지 초청되어 왔었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이 생일 주인공이 멘트를 한번 날려야겠죠. 자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 우리 짜오산 거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하우 그렇게 다들 박수를 치며 이 짜오산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는 마이크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어 짜오산은요 자신이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인원들을 한 바퀴 쭉 둘러보는데 네 이 감개가 무량해졌다고 합니다. 그 라떼 시대의 짜오산은 어떠했었죠? 이 타짜 기술을 좀 배워보겠다고 영감탱이 똥 묻은 속옷을 이 3년 동안이나 빨면서 묵묵히 견뎌냈잖아요. 또한 그 건달 바닥에서 맨날 이리저리 귓바망이를 얻어맞으면서도 묵묵히 이겨내던 짜오산이 이제 이거 어떻죠? 이곳에 정계면 정계, 재계면 재계, 경찰계통이면 경찰계통, 또한 어디 그뿐인가요?
그 장춘시에서 제일 난다긴다 하던 깡패 두목들도 다들 큰형님 큰형님 하며 찾아왔던걸요. 강호에서 전해진 데 의하면 이날 자오산은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능렌스 各位 英雄豪杰 我这辈子足矣라고. 그 뜻은 여러 영웅 호걸들과 만나서 내 요번 생은 충분했었다라는 뜻인데, 그렇게 자오산이 한마디만 끝내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노래해 노래해 이 밑에서 다들 노래 한 곡 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러자 기분이 제대로 좋아진 자오산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는 노래 한 곡 뽑았다고 하는데, 그렇게 아 어디 구샤 아 어디 죽어 하며 복식 호흡으로 걸걸하게 뽑아내고 있는데 저 왼쪽에서 웬 나그네 두 명이 무대 쪽으로 걸어나오고 있는데요. 그러자 자오산이 자기도 모르게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는데, 오, 그건 바로 자신이 처남인데, 저번 회에서 나왔다시피 자오산이 또 힘들게 힘들게 이 왕자를 빼줬잖아요. 그렇다면야 이 자오산이 그냥 안심을 하고는 눈길을 쓱 피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그런데 저 왕자의 뒤에서 따라오던 놈이 자꾸 뭐라고 막 손짓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저 뒤에서 따라오는 놈은 누구지 하고 자세히 보는데, 저거 황량이 아니야? 황량은 왕자의 수족 같은 존재였었으니 뒤에서 따라오는 게 당연하겠는데, 근데 저놈이 뭘 자꾸 저렇게 손짓을 막 하는 거지? 이것도 자세히 보던 자오산이 글쎄 이 등골이 오싹해놨다고 하는데, 그럼 왜냐고요? 그 황량이 손은 바로 이렇게 이 권총 모양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황량이 지금 왕자 모르게 뒤에서 가만히 이 권총 모양으로 손짓을 보내면서 이 뭔가를 알려주려는 듯 싶었다는데, 그러다 엄마야 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? 딱 봐도 왕자가 지금 권총을 갖고 나한테로 찾아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자오산이 살겠다고 냅다 확 엎드렸는데 땅땅 하는 권총 소리가 울렸다고 하는데, 네, 그건 바로 왕자가 달려가며 쏜 리볼버 권총이었었는데 그 자오산이 가까스로 피했었다고 하는데, 이어 뭐야? 와! 그 정계며 재계의 고친 관료들은 다들 살겠다고 납작 숙여댔었는데, 뭐야 저놈? 아니 지금 누구 앞이라고 총질을 해야 되는 거야? 이 생일잔치에 왔던 깡패 건달 놈들은 다들 발떠덕 일어나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. 왕자가 모자를 확 벗고는 왜 해보게? 그래 어디 죽고 싶은 놈이 있으면 한 나서 봐라 이것들아, 내 미친 게 왕자다 이것들아. 네, 그 미친 게 왕자라는 악명은 그야말로 쩌렁쩌렁했었으며, 그러자 이 백여 명이 건달들은 다들 나서질 않았다고 하는데, 다들 뭐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 그 자오산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는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이 틈을 타서 자오산 이놈은 이미 밖으로 냅다 도망쳤었고, 아 맞다, 쌍예춘 이 처 죽일 놈도 있었지. 왕자는 자오산이 쌍예춘과 짜고 들어서 이 자신을 매긴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, 이 왕자가 그 쌍예춘 쪽을 바라보는데, 네, 그 쌍예춘 이놈이 이미 그 8명이 보디가드들한테 이 꽁꽁 호위되어 있는데요. 그러자 왕자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 포기하고 도망을 쳤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왕자가 계획한 자오산이 암살 사건은 실패로 끝났었고, 이어 바로 이튿날 이 장춘시 골목골목마다에 다 그 왕자의 수배령으로 쫙 도배되었다고 하는데, 이는 경찰계 통해서 내린 수배령이었었지만 또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그 누구든지 왕자를 잡게 도와주면 내 자오산이 100만 위에는 주겠다! 자오산은 그 왕자의 모가지에다가 100만 위엔이 현상금까지 걸었다고 합니다. 그 2001년에 100만 위엔이 있다면 이 그야말로 백만장자였었던 시기였는데 말이었죠.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것들은 같은 조직이 같은 편이었었는데, 이제 이 관계가 파국으로까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. 뭐 왕자 이 미친놈이 이놈이 내를 죽이려고 해? 아니 내가 이제껏 이놈한테 얼마나 잘해줬었는데, 그 진짜 지나가던 똥개도 제 주인 앞에서는 꼬리를 적겠는데 이거 미친 개라서 이러나? 하지만 이 그래도 살겠으면 숨어 있어야겠죠. 그 미친 개가 또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땅 하고 날리지 누가 안답니까? 그렇게 자오산이 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용하게 숨어 있었는데 삘리삘리 전화가 오는데요. 근데 이 번호는 처음 보는 모르는 번호인데, 왜 니 니기야?
그러자 저쪽에서는 큰 형님 내다 내요 내 황량입니다요.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나요? 왕자의 뒤를 따라가던 황량이 요 가만히 손짓을 보내줘서야 이 짜오산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. 그러면 이 황량은 왜서 왕자를 배신한 걸까요? 네, 사실 저번에 왕자가 감방으로 들어가면서 이 짜오산은요 그 왕자의 수족이었던 황량을 이 소호리아였다고 합니다. 황량이 원래는 장춘시에서 제일 큰 나이트의 총괄 매니저로서 그렇게도 달달했었는데 쫓아버렸었다고 하는데 하여 이 황량은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기회를 노리던 도중에 이 왕자가 감방에서 나와서 자신을 찾는 거였다고 합니다. 왕자는 그 황량을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결혼 자금을 다 대주고 50만 위엔짜리 차량도 다 사줬었는데 말입니다. 하여 왕자는 황량을 굳게 믿었었고 자신이 계획을 다 얘기하고 함께 움직인 거라고 하는데 근데 왕자 인생에 제일 믿었던 황량이 글쎄 배신을 때릴 줄이야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강호인데 그러면 이 황량이란 놈이 왜 또 전화 온 걸까요? 짜오산 큰형님 저 왕자가 지금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. 왕자는 지금 저희 장모님 집에서 술에 푹 취해서 자고 있습니다. 네, 황량 이놈이 그까지 그 왕자를 팔아먹은 거라고 하는데 그래? 정말이야? 그러자 요 황량이 헤헤 거리면서 묻는 거였다는데 당연히 정말이죠. 헤헤 큰형님 근데 혹시 전에 말씀하신 100만 위엔이 현상금 그건 진짜입니까? 그리고 저 혹시 다시 나이트의 총괄 매니저직 찾을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배신자 놈을 쓰겠습니까? 짜오산이 통쾌하게 웃는 거였다는데 내 짜오산은 말이다 너같이 돈을 좋아하는 놈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라 그 현상금 100만 위에는 문제없고 또 어디 그 매니저 자리만 갖고 되겠냐 내 너한테 그 나이트의 대표직을 줄게 전에 왕자가 맡았던 나이트 이제 너가 해라 이 말이다 그래 그래서 너희네 장모님 집이 어디야 이어 짜오산이 경찰들을 총동원시켜서 그 왕자를 잡아냈다고 합니다. 이 참으로 씁쓸한 현실이죠. 전에 왕자가 했었던 말 기억나시나요? 왕자는 그 황량을 제일 믿고 아꼈으며 나중에 둘 다 죽게 되면은 자신이 바로 곁에 묻어달라고 했었잖아요. 하지만 황량은 그러한 왕자를 팔고 나이트 대표로 되었고 지금 이 2024년에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시절에는 그야말로 낭만도 있었지만 참으로 이렇게 비열하고도 더러운 세상이었죠. 네, 그러면 또다시 감옥으로 잡혀온 왕자는 이제 고분고분하게 총살만 기다렸을까요? 그러면 그게 어디 미친 개겠습니까? 맨날 그 감옥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짜오산은 살인마다! 짜오산은 살인마라고 이것들아! 너희들 장춘시 정협위원 까오산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? 그리고 난관구역의 경찰 웨이홍준과 전의 웨이런 이거 모두 다 그 짜오산이 시켜서 죽인 거다! 바로 짜오산이 명령을 듣고 내 왕자가 죽인 거라고! 내 모두 다 증언할 테니 빨리 그 짜오산을 잡아라 이것들아! 너희들 경찰은 지금 뭐하니? 에? 대체 얼마나 받아쳐먹은 거야? 네, 왕자 이놈은 밥을 먹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돌게 되면 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서 이제 이 전체 감옥 안의 사람들까지 다 외울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감옥장이 리가는 어떻겠습니까?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왕자 입을 틀어막다 못해 짜오산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르신이 처남 왕자 그놈 그거 해도 너무합니다. 저 계속해 이러면 곤란합니다 어르신. 그러자 짜오산이 얘기하는데 막아라. 하지만 어르신 이거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? 그렇다고 이 감방에 있는 놈이 주둥아리를 맨날 틀어막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. 또한 네, 그 감옥장이 계속하여 궁시렁 거리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쨍그라 이 짜오산이 유리잭들을 쨍그랑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막아라 이놈아 막아라! 어떻게 해서든지 그놈 입을 틀어막으라고! 내가 왜 개뿔도 아닌 이놈을 그 자리에까지 올려 앉혔겠니? 에? 어떻게 니놈한테 매긴 내 뒷돈, 내 소수점까지 다 불러줘? 우리 죽으면 다 함께 죽는 거라고 이거사! 네, 이래서 짜오산 같은 놈들이 권력가들한테 돈을 매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때는 이미 시기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만약 2년 전에 짜오산이 이 왕자를 처리하려고 마음먹었더라면 식은 죽 먹기였었겠는데
하지만 이제 저 위쪽에서 그 자오산이 뒤를 캐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왕자 같은 놈을 죽게 놔두겠습니까? 전에 제가 자오산이 왕자 때문에 죽는다고 했었죠? 그러면 이 미친 개한테 물린 자오산 과연 어떻게 죽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